점수를 한번 짜보겠습니다. 항상 이런 링크드리스트에서 문제가 계산 나온 것처럼 일단 먼저 기본 들어온 헤더를 기본 헤드를 백업을 합니다. 그거를 우리 커런트로 사용을 해서 백업을 하겠습니다. 이것을 커런트를 계속 순회를 할 겁니다.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커런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순회를 할 거죠. 그 다음에 어떤 값을 리턴하면 됩니다. 그러면 보통 이 버스 리스트는 현재의 커런트 노드의 넥스트를 프리비어스로 옮기니까 그걸 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. 그거를 프리비어스로 만들고 얘를 첫 번째 노드가 너를 포인트하기 위해서 널로 만듭니다. 그러면 이 while 루프 안에는 그 안에 어디선가는 next는 뭘 봐야 되냐면 previous를 봐야 됩니다. previous를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코드긴 한데 그럼 previous가 이렇게 되면 다른 값으로 할당되니까 다음 next 값을 못 보잖아요. previous를 미리 할당을 했습니다. 그럼 얘를 백업을 해서 얘를 백업을 하는데 이름을 잘못 적어보면 next라고 이렇게 해서 백업을 하고 얘를 다음에 노드에다가 할당을 합니다.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 previous value는 할당되는 게 없잖아요. previous value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계속 현재 값을 바라봐야 된다. 그래서 현재 값이 지금 이게 커런트네요. 커런트를 할당을 하기 전에 미리 백업을 해놨습니다. 이렇게 되면 결국 previous는 계속 이전 걸 가지고 되니까 맨 마지막 노드 가면 마지막에 있는 커런트는 널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있던 값은 프리비가 되니까 이 값이 되게 되겠네요. 그래서 확인해 보면 정답인 걸알수 있습니다.